안녕하세요. 2020년 7월 10일 디브리핑의 문호준입니다. 지난 하루 동안의 암호화폐 주요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7월 10일 오전 7시 30분 기준입니다. 박스권 하단에서 사흘간 반등에 성공한 비트코인은 하락 추세 상단 부근에서 다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추세적인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니 50% 이내의 현금 확보를 통한 리스크 관리를 유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2.67%로 전일 대비 0.05% 하락했습니다. 지난 하루 동안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모두 조정을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전일 시가총액 상위 코인 중에서는 메인넷 기대감에 큰 상승을 보였던 카르다노가 마이너스 4.25%로 가장 큰 하락을 보였으며, 크립토닷컴이 마이너스 0.17%로 가장 적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알트코인 중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컴퓨팅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알파체인이 33%, 에이전트와 분산 해시 테이블을 이용한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한 홀로가 28%, 신용기반 디지털 자산 플랫폼인 링크아이가 16% 상승 중입니다. 알파체인의 CEO인 펠릭스 우가 전일 디지털 서밋 2020에서 디파이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이 상승의 주 원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홀로도 어제 AMA, Ask Me Anything을 진행한 것이 특징입니다. 틱톡을 활용해 큰 상승을 이끈 도지코인이나 앞으로 틱톡 기반 마케팅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트론의 저스틴 선과 같은 케이스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중심 미드업을 중요시하던 암호화폐 시장에도 언택트 바람이 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코인 외에도 오리진 프로토콜, 스텔라, 엘론드, 더 마이더스 터치 골드, 코스모스, 비트토렌트, 바이텀 등이 6에서 15%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폭이 가장 컸던 코인으로는 오프코인, 시아코인, 비체인 등이 있는데 그 하락폭이 마이너스 10% 내외로 대다수 코인이 큰 하락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측보다 중요한 것이 대응입니다. 지금처럼 상승과 하락을 쉽게 예측하지 못할 때에는 현금 확보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에는 현금 비중을 줄여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현명한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0년 7월 10일 디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